안녕하십니까. 덕수고등학교 투수 양창섭입니다. 이번에 이렇게 좋은 팀에 오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라이온즈에 꼭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. 저한테 혹사 논란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제 시합 때는 좀 많이 던지지만 그래도 연습 때 감독님께서 관리 많이 시켜주시고 연습 게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출전을 안 하기 때문에 예, 저는 뭐 혹사에 관해서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 팔이랑 어깨 상태도 아주 멀쩡합니다. 제 장점은 강한 멘탈과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신이 제 강점인 것 같고 또 빠른 슬라이더와 몸쪽에 자신있게 붙일 수 있는 직구가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제 신인 목표는 10승에 방어율은 3.2하이고 신인왕 타이틀을 얻고 싶고 뭐 좀 어렵겠지만 퍼펙트 게임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던 타자 선배님이 있는데 이대호 선배님하고도 꼭 승부해보고 싶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삼성라이온즈의 2차 입원 지명된 양창섭입니다. 이렇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저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제가 빨리 1군에 올라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삼성라이온즈로 입단을 하게 된 덕수고등학교 투수 박용민입니다. 제가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로 삼성을 입단하게 됐는데요. 일단 이렇게 좋은 구단에 들어오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수술을 하고 나서 시합을 던진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. 일단 수술하기 전보다도 훨씬 몸 상태가 좋아져 있는 상태고 몸도 지금 거의 100%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일단 저의 장점은 변화구 제구라든가 몸쪽 바깥쪽 꽉 차게 던지는 직구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. 일단 제일 자신 있는 공은 몸쪽 직구랑 떨어뜨리는 슬라이더 같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1군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구단에서 어떤 보직이든 제가 충분히 맡아낼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. 일단 팬분들한테 앞으로 잘해서 삼성이 꼭 필요한 선수가 되고 삼성을 최고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.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지금까지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더 효도하겠습니다. 삼성 화이팅!